식단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완전 다른 쌍라이트 형제 소개합니다. 자, 운동 꿀팁도 넘쳐나지만 먹는 얘기하면 눈이 더 반짝이는 홍셀럽 홍석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목표로 우리 쌍라이트 형제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목표를 정확히 갖고 가야죠. 네. 맞죠, 계란 씨? 네, 좋습니다. 탈모 제품. 네. 아닙니다. 자, 팥빙수와 31가지 아이스크림으로 폭식도 하는 빡빡이 아저씨 너튜버 김계란 씨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아, 31가지 맛인가요? 그래서 31가지 맞아요. 예. 아, 그래요? 몰랐어요. 맛이 매번 추가되던데. 그래요? 그래도 네, 뭐 그냥 새로운 게. 네, 상징적으로. 예. 네. 팥빙수도 좋아하시네요. 팥빙수 좋아하죠. 네, 이제 네, 뭐 팥빙수 기절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기 맛있는 팥빙수 하나 소개시켜 주고요. 이촌동으로 와요. 예. 거의 그 유명한 집. 네네네. 예. 옛날에 근데 막 대구에 그 괴물빙수라고 해서 네. 그 혹시 아십니까? 막 그 접시인데 빙수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있어요. 우와. 진짜. 와. 야, 그거 다, 유명했는데. 다 먹을 수 있나? 네. 진짜? 야, 진짜 막. 입이 열어서. 막 머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머리 막 때리면서. 네, 막 그렇게 막 때리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연기 잘하시네. 어떻게 해요? 머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리 때리면서. 그치 막 여기 찡 울리잖아. 예. 그 한호 씨가 지난번에 석천 씨가 말한 삼청동 수제비집 얼마 전에 먹고 왔습니다. 아, 여전히 맛 최고더라고요. 삼청동 산책하고 먹는 수제비는 진짜 꿀맛. 그래.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려고 했었는데. 예. 아, 수제비도 가끔 드십니까? 계란 씨? 아니, 그 석천님이 수제비 하도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진짜 석천님 피가 진짜 믿을만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계란 씨도 뭐 가끔은 뭐 국도 드시고 찌개도 먹고 그러죠? 아, 무조건. 왜냐하면 운동량이 네. 지금은 받쳐주기 때문에 네. 아, 원없이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네네.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먹고 이러면 이런 거지.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닭고야로만 일생을 삽니까? 뭐요? 닭고야, 닭고기, 고구마, 야채. 아, 닭고야. 네. 일본한 줄 알았어요. 아, 뭐, 그래요? 어떤 뭐, 야, 네. 우리나라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최고의 방송인인데. 닭고야. 자, 1438님이 김계란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전에 검색해봤네요. 저는 너튜브를 잘 몰라서 계란님을 몰랐는데 옆에서 울는 아들이 어머 왜 몰라 엄청 유명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란씨도 뭐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편하게 다니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렇죠. 네. 꽤 많이들 알아보시고 예. 참이 감사하게도 예, 예. 네. 참 그런. 그러면 사인도 게...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아, 사인 원하시면 바로 해드리고. 아, 그렇군요. 네,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마음대로 찍어달라. 예예예. 예, 예. 말씀하셨... 아, 동영상도 찍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광고 예. 빼면 다 됩니다. 예, 예. 제가 연예계 생활을 한 27년 8년째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를 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피지컬 갤러리에 나와서 예. 그 몸 만드는 과정을 본 친구들이 저를 알아봐요. 어린 친구들은 되게 느낌이 희한하더라고. 네가 나보다도 유명해? 아, 그렇지. 이제 완전히 아니, 유튜브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층이 사실 네. 이제 올라오는 또 그 MZ 세대들. 와우, 나 진짜 MZ하고 뭐 해야 될까 봐. 그래. 네. 우리도 진짜 MZ 세대가 네. 계속 네. 우리도 뭘 해 보자. 뭘 해요? 네. 우리 좀 제발. 김은지 씨가 예. 네. 김은지 씨가요. 근데 요즘 석철 씨 너튜브에서 노래하는 것 같던데. 이제 운동 안 하시고 노래로 바꾸신 건가요? 그 홍석천 TV에서 네. 새로운 콘텐츠 하신다고 K-POP 스타. 네네네네. 네. 이거 음원 발매 예정 각입니까? 곧 나옵니다. 네. 여름 앞두고 자, 여러분들 공정하게 최파타에서는 안 틀 겁니다. 네? 와. 공정하게. 아니 틀 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인 찬스 쓴다고 아 여기밖에 봐. 없어요. 그래요? 그럼 한 소절 불러봅시다. 자 큐. K-POP 스타. 예예예. K-pop star, 야야야. 왜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지도 해봐요. 아니요. 예. 지금 막 녹음을 예. 막 잘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까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봤잖아요. 네네. 꽤 훌륭.
훌륭해요. 어, 그렇죠. 꽤 좋아. 예. 왜냐면 기대치가 낮으니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 들면 너무 좋고요. 아, 맞아요. 비치에서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접근성이 너무 좋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의미야. 케이팝 스타. 케이팝 스타. 저, 아니, 우리 작곡가가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라서 확 기억에 남는 어려운 노래 난 못한다. 예. 확 기억에 남는 노래로 해달라. 이래서 음을 아주 대중적인 음으로. 근데 한번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혼자 흥얼거리는 듯한 멜로디. 잠깐만. 이럴 거예요? 저 후속곡도 준비 중인데. 제목은 따신물이라고. 오, 따신물. 따따따따시. 아니 그거 아니에요. 따따따따신물. 찹쌀떡. 찹쌀떡. 어, 맞아. 어? 아니 근데 따신물 좋다. 왜 그 아니 제가 네. 나이가 드니까 찬물을 안 먹고 늘 따신물만 먹어서 아, 주변 사람들한테 야 따신물 좀 줘. 야, 이랬는데 따뜻한 물도 아니고 따신물이 그, 뭐야? 우리 엄마 할머니가 다 따신물이라고 하잖아요. 충청도에서는. 그러다가 어 이거 되게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사 쓰고 있어요. 어 이거 방송 들으시는 음악 관계자분들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 제 겁니다. 따신물. 그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걸 해보세요. 제가 하려고요. 예예예. 예, 예. 아 따신물. 아 괜찮죠. 따신물. 야 똑같은 따뜻한 물인데 먹고 싶네. 따신물. 그렇지 그렇죠. 뭔가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힐링되는 송. 사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신물을 마시거든요. 저 따신물 마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레몬즙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따뜻한 물을 마셔요. 와, 맞아요. 프레시하다. 아, 네. 몸에 그게 좋아요. 아, 프레시하다. 네. 너 마흔 넘어가면 그렇게 따신물 먹어야 돼. 저는 탄산수 레몬에다가 이제 홍초 싹 해가지고. 아, 역시 다르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우리 코너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투박의 피지컬 과장님 어떤 코너냐면요, 여러분들 네.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뭐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이렇게 솔직하게. 네, 세세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는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이나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무료입니다.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요즘 힘드시죠? 요거 꼭 노리시기 바래요. 네, 자 우리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687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두박 관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 키는 158cm에 몸무게 48kg,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만은 아니지만요. 나이 마흔이 넘어가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니었던지라 점점 나오는 뱃살에 스스로 아주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고야. 탄수화물 중에 빵이 제일 좋아요. 단팥빵, 앙버터, 크루아상, 샌드위치 등등 빵은 가리지 않고 종류별로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평소에 채소도 좋아해서 많이 먹고요. 콩이나 견과류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편인데요. 다만 제가 소화력이 약해서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콩을 고기 대신 먹으며 나름 탄단지를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빵을 많이 먹지만요. 여튼 저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제가 근육이 없고 잘 안 붙는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운동을 극도로 싫어해서 하루의 움직임은 6,000보에서 7,000보 정도가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40년 넘게 살았어도 배는 안 나왔거든요. 도대체 왜 도대체 배가 나온 걸까요? 투빵님들 제 뱃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자, 6872님 사연 감사하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40살에 158에 48kg. 마른 체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죠. 기준에서 예, 적당하고. 네, 적당한. 빵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뭐 많이 드시지는 않고. 네. 고기는 또 안 먹고. 예, 채소 좋아하시고. 네네네. 근데 배만. 근데 하루에 움직임이 7천 보면 적은 거 아니거든요. 한 이거 30분 이상은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게. 예, 예. 꽤 다니시는데. 예, 꽤 다니시는데. 예. 근데 이제 평생 배가 안 나오셨는데 이제 슬슬 좀 나온다. 예. 그 나이살이라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 그럴까요? 41살인데? 자, 일단은 하루에 움직임은 6,000보에서 7,000보 정도가 끝이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은 뭐 출퇴근길이 사실 6,000보에서 네. 7,000보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근육이 없고 잘 안 붙는 체질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운동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일단은 부족하다라는 네. 또 이제 네. 그,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증거가 하나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기를 잘 먹지 않는다. 네, 고기 안 드시고. 네, 콩은 잘 먹는다라고 하지만 콩 같은 경우는 사실 근육을 만들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 완전한 단백질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기가 가장 효율적이긴 한데. 그렇죠. 일단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력이 약하다라고 하셨는데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위산 분비가 뭐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과다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좀 같이 먹어주면 좋아요. 아~ 네, 효소. 예.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 그 분해 효소를 좀 같이 먹어주면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 파인애플 식초 이런 것들. 아, 예, 예. 네, 파인애플 식초에 들어가 있는 효소 성분이 또 이제 육류 그 단백질 원을 또 분해를 예, 예. 도와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네네. 먹으면서 고기를 먹어봐라. 예, 예, 예. 저도 사실 소화가 막 그렇게 소화력이 센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맨날 홍초. 아, 홍초를 네,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탄산수, 레몬 맛 뭐 이렇게 좀 약간 산도가 있는 것들 같이 네. 먹어주거든요. 네. 네, 식초나 이런 것들 같이 먹어서. 네. 야,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운동을 너무 싫어한다. 배가 근데 나온다. 예, 네, 근데 배만 좀 나온다. 근데 이하나79님도 아 저는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나온다기보다는 체력 때문인지 운동이 힘들고 근육량이 빠져요. 이러면 더 운동량을 늘려야 체력이 생기는 걸까요? 하셨는데. 뭐 두 분 다 좀 체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렇죠. 이티형 배라고 해서 이제 네. 딱 약간 말랐는데 그 마른 비만 분들. 네, 네. 네.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좀 네. 나오신 분들의 유형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 네. 이때도 사실 뭐 해결책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네, 운동량 늘리고. 샤워하다가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티형 배 그것 때문에 아, 제가 계란님한테 네. 운동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잠깐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나오는데 내가 몰라. 그리고 가끔 내가 무시하고 싶어져. 그래서 이건 아니야. 내가 뭔가 어제 많이 먹었어. 그래. 이렇게 스스로 자기 위안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밖으로 나다녀야 돼요. 많이 걷든 살짝살짝 뛰든 운동을 시작해 주셔야 되고 그 순간을 잠시 지나면 이제 바지나 이런 거 약간 그 쫄쫄 이 끈으로 된 걸로 바꾸기 시작해요. 허리띠로 안 돼서 이제 이걸로 예. 바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긴장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보통 왜 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 차이라고 그렇죠. 체질도 있고. 네, 체질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뭐, 나올 뭐가 찬 건가요? 예, 배. 그러니까 배가 나올 지방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저 운동을 하는 것뿐이 없네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항상 힘을 주고 있고 앉아 있을 때 예, 코를 복근에. 강화하는 운동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다른 부위에 조금 에너지원이 필요하게끔 네. 결국은 이제 뱃살이 생긴다라는 거는 지방을 계속 복부에 저장을 하는 예.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몸 기준에 제가 만약에 네. 몸이라고 하면 일단 다른 부위에 조금 지방이나 이런 근육을 위해서 영양소를 보낼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지금 너무 존재하지 않지 않나라고 예, 예, 생각을 해서 석천님도 이티형 배였죠. 마른 비만이셨는데 예, 예.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하니까 복근이 생겼죠. 저 처음에는 네, 배가 사라지고 남성용 보정 속옷 찾았다니까 이게 너무 배만 나와가지고 그치 그치 네. 가리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싹 없어졌잖아요. 네, 저 티도 큰 것만 입었어요. 엑스라지로만 배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쫙 빼니까 다시 쫄티로 가고 그러니까 싶더라.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쫙 붙는 거 입으시는 분들 이해해야 돼.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 맞아요. 그래도 운동하는 맛이죠. 또. 그러니까. 나 여름에 예. 반팔 반으로 좀 자르고 다닐까 봐 복근 좀 까고. 현아의 베베 예, 예, 듣고 네, 4부에서도 뚝박의 피지컬 관장님 이어집니다. 베베 까야 돼. 김하늘님이 네.
와 근데 계란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 라디오만 들으니까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거의 성우 배우급인데 성우에도 도전해보시는 것 같아요. 연기가 안 되잖아 연기가. 네, 그리고 노래도 잘하시나요? No. 노래하는 것도 들어보고 싶네요.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노래. 노래 못해?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배우지는 못했어요. 아, 뮤지컬 좋아한다며. 그냥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자, 우리 배워보고 싶어요. 그냥 흥얼 애창곡 한 소절만. 네. 뭐가 있지? K-pop star. K-pop star. 아니야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평소에 뭐 이렇게. 다신물. 애창곡 한 소절만 네. 해주세요. 좋아하는 네. 노래 한번 해봐요. 뮤지컬 노래. 애창곡 뭐가 네. 있을까요? 노래방 가면 딱 하는 거 생각나는 거. 저기 깔아줄게요. 저기 이거 하우링.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 제 목소리 울리나요? 네네, 맞아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어머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녕 오랜만 이거 혹시 아시나요? 싱글즈라는 뮤지컬의 담대라는 노래인데.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안녕 오랜만 옛 친구 너에게 내 얘기 해줄게. 그 지금 이 순간 K-pop 스타 K-pop 스타 이 토요일 또 이제 그 한적한 나른한 오후인데 또 발라드 부르면서 아, 네. 그럼요 노래하시면 네. 엄청 잘하실 그래 네. 네, 나중에 저기. 거길 나가 복면 쓰고 하는 아 그 레원님 이번에 나갔다 오셨던 곳 아 레원이 나갔어요 네 레원이 이번에 나갔다 왔더라고요 예. 노래 잘하시는데 한번 배워보고 나중에 예. 한번 또 그때 자 조경희 씨가 투빵님들 맨날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진다는데 저는 조금만 운동하고 나면 나른하고 졸립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요가도 해보고 줌바 댄스도 해보고 공원도 걸어봤는데 아 이렇게 오전에 운동을 하고 나면 점심 저녁 할 힘이 없다고요. 운동 다녀와서 거의 침대 위에 누워서 뻗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 체력보다 너무 강도가 센 운동만 했던 걸까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자 조경희 씨 사연. 근데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하면 하러 가기 전까지는 좀 피곤한 것 같고 이래도 하고 나면 좀 개운하고 그렇죠. 좀 활력이 솟는데 네네. 이런 분들은 지금 힘이 없으셔서 침대에 바로 누우실 수뿐이 없다 하면 이건 좀 과한 건가요 운동이? 일단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그래도 조금 과한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녁으로 운동 시간을 바꾸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저녁에 확 쏟고 집안일이나 자러 자면 이제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렇지. 혹시나 저녁에 이제 업무 때문에 오전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회복력에 맞춰서 천천히 조금씩 강도를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줌바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와 거의 뭐 끝까지 그냥 달리는 그쵸, 경우도 그쵸. 있거든요. 예. 에너지를 참 그 어머니들 너무 잘하시니까. 예. 자, 그 뭐 이렇게 체력이 저하가 된다면 이제 그 본인 기준 강도가 세셨던 거예요. 그렇죠? 조금 조절하게 네. 회복에 맞춰서 하는 네. 네. 그리고 조금 그러면 저녁대로 좀 옮겨 보시면 어떨까? 좋다. 뭐 이런 얘기 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영양제를 좀 밸런스 맞춰서 아하, 챙겨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사연. 네, 우리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노수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30대인데요. 제가 급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 20대 초반 해외 연수 이후부터였어요. 외국에 나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맛본 후 살이 급격히 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며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다이어트 해보며 얻은 제 결론은 결국은 운동이다 이겁니다. 저 마인드는 참 좋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너튜브로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도 하고 빌리부트 운동도 하고 고강도 운동을 엄청 했는데요. 살이 잘 빠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주 3회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주말에 만보 걷기로 운동을 바꿔봤는데 이 나이 때문인가 이제 20대만큼 살이 쭉쭉 빠지질 않네요. 네. 제 식단은 이제 점심에 주로 뭐 과일이나 빵 예, 그리고 중간에 커피로 배를 채우고요. 저녁은 자유식입니다. 주로 건강한 밥상을 먹기도 하고 가끔 외식을 하면 딱히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요. 별그램에 식단 올리는 사람들처럼 새 모이만한 닭가슴살에 토마토, 아몬드 몇 알 먹고는 평생 못 살 것 같고 그래도 제 나름 삼시세끼 다 먹으면 살찔까 봐 두 끼만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도대체 왜 why
살이 안 빠지는지 정말 살 빼려면 새 모이만큼 먹어야 되나요? 이 앞으로 어떻게 식단과 운동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자 사연 보내주신 노수민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우리 노수민님이 사연을 굉장히 길게 쓰셔서 다 소개할 수는 없었는데 뭐 지방분해 주사부터 한약 다이어트, 아이고야. 운동, 뭐 온갖 유행의 것들을 다 해보셨대요. 네네. 네. 아 그런데 살이 안 빠진다. 일단 제가 분석하기에는 네. 이분 사연 중에 해외 연수 갔을 때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입맛이 터져서. 네. 근데 보통 영미권 음흠. 그리고 유럽권 이쪽의 음식들이 굉장히 짜요. 이, 잘 모르실 텐데요. 그 스테이크나 뭐 뭣도 다 짭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샐러드도 짜고 파스타도 피자도 다 짭니다. 저 모르고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지죠. 거기다 기름기가 많은 뭐 햄버거라든가 피자 이런 거 많이 드셨을 거니까 그게 이제 내 몸에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서 한국에 와서도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내가 확언을 하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30대 30대예요. 30대예요. 그리고 그 주 3회 필라테스 다니고 네. 주말에 만보 걸으면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거죠. 예. 만보면 1시간 반, 2시간인데 그렇죠. 이런데도 살이 안 빠진다는 게 나는 조금 놀라운데요. 일단은 그렇죠. 네. 운동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먹는 것도 지금 보면 점심이랑 저녁만 딱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혹시나 뭐 여러 가지 뭐 찾아봐야겠지만 점심을 적게 드시고 저녁에 완전 막 엄청 폭식을 하는 예, 저녁에 이제 자유식이라니까 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부종이 엄청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부종이 엄청 심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막 계속 병행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일단 저는 그냥 몸에 혹시나 질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먼저 일단은 뭐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 가서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고 몸은 엄청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천천히 이제 식단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너무 과하진 않은지 식단 문제 없어 그럼 이제 운동량 천천히 늘려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안 빠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그 지금 노수미님이 길게 적어주시긴 했는데 네. 지금 나열하신 운동이나 식이를 얼마나 꾸준히 하고 계신지는 이제 이 글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만보를 걷든 필라테스를 하든 뭐든 하든 2주 이상은 해야 조금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죠.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2주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조금 들쑥날쑥한 게 아닌가. 네. 뭐 진짜 월화수목 열심히 월화수목금 열심히 하시다가 토일에 무너지시는 게 아닌가. 하루 종일 잘 하시다가 저녁 자유식에 무너지시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제가 노수미님으로 한번 빙의를 해보면 네. 자, 이렇게 아침에 체중을 재자 해가지고 네. 이제 아침에 체중을 잽니다. 네. 이렇게 공복 체중 뭐 이 정도 나왔네. 오케이 오늘 이제 첫 다이어트 했으니까 한번 줄여보자 하면서 근데 저녁에 보시면 자유식 먹잖아요. 네. 그리고 점심에 과일빵 오나 섭취할 수도 있어.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부어가지고 전날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안 돼서 체중계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종이라 부종이 아닐까 봐요. 부종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영지 영지가 엄청 운동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엄청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았었는데 우리 래퍼 영지 영지 씨 부종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렇죠. 체중의 변화가 그 숫자는 몸은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죠. 빠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체중은 전혀 안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부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방 분해 주사 한약 다이어트 뭐 이런 것까지 거의 극단적인 약간 것까지 치료까지 한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절밥 드셔야 되겠다. 템플스테이 가셔야 되겠어. 잠시라도. 아니, 근데 이제 뭐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 그럼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예. 저는 이제 노수민 씨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왜 새끼 다 먹으면 살찔까 봐
끼만 먹으면서 관리하는데 왜 안 빠집니까? 근데 두 끼를 아침 점심을 드셔보는 게 좋은데 이분은 점심 저녁을 드시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이게 법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안 빠지니까 네. 아침 점심을 하고 저녁을 스킵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저녁을 좀 라이트하게 네, 정말 라이트하게 먹든지. 저녁이 자유식이라니까. 차라리 점심이 자유식이면 좋은데.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살 빼려면 세 모이만큼 먹어야 하나 하시는데 여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예. 잘 먹어야죠. 사실 야채 같은 거 단백질 같은 거 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이제 뭐 30대인데 예. 쭉쭉 빠질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예. 일단 해외 연수가 문제였어. 세 모이만한 닭가슴살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네. 일단 본인이 지금 얼마를 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세 모인데 타조가 네. 먹는 아니, 걸 수도 있고. 세 모이만 세 모이만한 닭가슴살에 토마토, 아몬드 몇 알 먹고는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아니요, 저도 조금... 세 모이만한 닭가슴살을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분명 닭가슴살은 그 정해진 크기가 있긴 하거든요. 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하시고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민이 혹시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에 이빨 자국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왜요? 왜냐면 그 엄청 많이 부으면 혀에 이빨 자국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있거든요. 네. 양 옆에. 네. 부종이 좀 많이 심하면. 맞아요. 일단은 아 그래요? 네, 가까운 전문가분한테 가서 조금 나는 네, 내가 듣기로는 그런 거랑 다르게 우리가 살이 찌면 뭐 손가락이고 다 발가락이고 다 찌잖아요. 발등까지. 근데 유일하게 우리 몸 중에 살이 안 찌는 게 혀래.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그치 혀가 살 찌면 어떻게 되겠어. 막 씹고 그러잖아 혀를. 근데 혀는 좀 부을 수는 있네요. 부을 수 있죠. 그렇구나. 네. 자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올게요. Cheer Up. 사실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할 때 맛있는 거 뭐 얘기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좋고 또 이제 나 이렇게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렇게 해서 누가 살 뺐대 뭐 이런 얘기할 때도 굉장히 흥미진진 바라바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뭐 살이 왜 안 빠지나 이러면 빠질 거야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또 예 빡빡이 아저씨야. 여러분 예. 이제 주말에 사실 날씨도 좋고 또 이제 친구분들하고 약속 잡으실 때 우리 예쁜 카페 가자 우리 여기 가보자 이거보다도 에헤. 우리 여기 예쁜 동산이 있네 우리 예쁜 산이 있네 혹은 이제 예. 뭐 따릉이나 뭐 이런 좀 자전거 타러 갈래 이런 걸로 한번 약속을 활동적인 걸로 좀 약속을 잡아보셔도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럼요. 우리 벽에 한번 매달려 보자 이런. 거? 벽에 기어 올라가 보자. 클라이밍 좋다 하면서. 아이고 그렇죠. 손바닥이 닦아졌네. 뭐 이런 거. 예. 미식 축구 한번 해볼래? 예예예. 예, 예. 이런 느낌. 배고프지? 밥 먹자. 그죠. 또 땀 흘리고 밥 먹으면 또 기분 좋거든요. 그죠.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네. 요 방송 들으면서 살짝 또 마음을 잡아보는 것도. 네. 자 월요일부터요. 아니요. 다이어트는 지금부터라는데. 월요일부터 할래. 뭐 이러면 안 되는 아니에요, 거야. 요일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일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싸이의 예술이야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